안녕하세요. 왜 제대로 못 쉬나요? 돈도 없고 시간도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계청에서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회 동향입니다. 한국인들은 일상적인 심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6.5에 불과하답니다. 이미 충분히 잘 쉬고 있다라는 사람들은 20%에 불과하고, 계속해서 심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답니다. 이런 거죠. 어제와 다름없는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살아가는데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지칩니다. 근데 그 지치다 보면 신체적인, 정신적인 그 에너지가 다 소진된 번아웃이 오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참 서글프게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이유가 부족한 돈과 부족한 시간 때문이랍니다. 결국에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 거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일하느라 쉴 시간이 없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렇게 시달리고 허덕이면서 사는데 삶이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그 계층, 소득 분위 중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제대로 못 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할까요? 결국에는 스스로 이 번아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삶을 좀잘 지켜내는 그런 요령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요령들이라 하면 요즘에 가장 이제 인기 있는 게 그냥 멍 때리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저도 이제 멋 모를 때는 티빙이나 웨이브나 넷플릭스 같은 그런 이제 그것들 이렇게 틀어놓고 멍 때리면서 보는 걸좀 되게 부정적으로 봤어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 그게 어쩌면 이 복잡하고 힘든 현실에 살아가는 일반인들에게 가장 큰 혜택, 가장 큰 사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왜? 힘든 현실을 좀 잠깐이라도 멍하게, 머리를 이렇게 굴리지 않고 좀 시간 보낼 수 있는 게 그런 드라마나 그런 영화의 서사에 이제 빨려 들어가서 이제 감정이입돼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면서 사는 게, 그게 작은 낙이 된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감히 말씀드리건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책 읽는 게 매우 흔하지 않다, 낯설다,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투리 시간이라도 내서 책을 읽어보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그 책들 중에서도 경제 경영서적보다는 한국 소설, 아니면 일본 소설도 괜찮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제 몰랐어요. 저도 20대, 30대, 10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책이라는 걸 가까이 해본 적이 없었던 놈입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도 겪고 좀 세상에 시달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상처받기도 하고 하면서 이 도피처가 어딜까? 좀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이 없나? 이렇게 따져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책으로 도망가게 된 거죠. 책을 통해서 좀더 감정이입이나 아니면은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활력, 그들의 작은 도전, 이런 것들을 엿보면서 저도 좀 희망도 갖게 되고 좀 용기도 조금씩 갖게 됐다라는 겁니다. 책을 읽으면서 한국 소설이나 아니면은 유명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잘 어우러주는, 도닥여주는 그런 감동적인 그런 작품들, 혹은 좀 서글퍼지만 우리에게 진지하게 현실을 내다보게끔 해주는 그런 소설들을 좀 가까이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많이 읽지 않아도 하루 중에 5분이든 10분이든 시간을 내서 그런 소설 작품들을 읽는다고 하면 그래도 이 공허한 우리의 답답한 일상에 작은 치유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책을 읽는 습관, 가난하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이래저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공허하고 허탈하고 살아가는 재미나 흥미나 이런 것들을 못 느끼는 사람일수록 책을 좀더 가까이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저의 생각을 그냥 과감하게 그냥 큰 고민 없이, 큰 생각 없이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 그 정도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한나렌의 그 책을 읽고 있거든요. 한나렌의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많은 생각. 참, 이제 이런저런, 이제 한나렌의 책이 뭐였냐면요. SF 소설인데요. 매끄러운 세계와 그적들이라고 하는 책을 현재 읽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죠. 아, 살아가면서 뭐가 좀 소중하고 뭐가 좀 안타까운 것인지 이런저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요. 뭐 뜬금없이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뭐 SF 소설이라고 하는 좀 제가 그동안에 관심 가지지 못했던 그런 분야의 책들입니다. 매끄러운 세계와 거적들인데요. 이 책입니다. 한나렌이라고 하는 그 일본 소설가가 쓴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읽으면서 또 새로운 세상도 있구나. 새롭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었죠. 신선한 충격들을 좀 이제 느끼게 되다라는 거죠. 이러한 무엇들을 안다라고 하면, 느낀다고 하면, 그래도 삶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뭐,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뭐 많이 뜻대로 안 되고, 많이 서글프고,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좀 새로운 활동들, 일상에서 겪는 아주 작은 도전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하고 턱걸이를 시작했어요. 뭐 턱걸이 그게 뭐라고 이럴 수 있지만 남들이 볼 때는 별것 없는 하찮은 활동일 수 있지만 저한테는 아주 큰 활동입니다. 뭐냐? 살아가는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내가 살아있구나라고 느끼는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죠. 쉴 수 있는 것, 어떻게 잘 쉬면 좋을지 이런 것들 또한 어쩌면 좀 주관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관들 중에서 스스로 좀 잘 쉬는 방법들을 찾아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모르게 책을 읽고 또 책을 읽은 걸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또 유튜브에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 그래도 내가 좀 더 세상을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좀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다른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살아야겠구나. 이런 여지들을 얻습니다. 그 정도로만 해도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 거죠. 저라고 하는 놈의 그 의식의 범위가 예전엔 요거밖에 안 됐는데 요즘은 한 요 정도까지 이제 늘어났다라는 거죠. 남들을 둘러볼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는 그 정도로 좀 이 사고의 폭이 넓어졌다. 요런 것들이 이 답답하고 지루한 일상에 조금이나마 파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뭐 저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책을 읽는 게 좋겠다고 뜬금없이 말씀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